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상고할 때 저희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저희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해된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제목으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바라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분명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바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마다 다 같은 건 아니겠죠. 자기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원하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이제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고 해서 말씀을 너무 깊이 하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순수하게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복잡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못되기 쉽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원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0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예,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또 시편 131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시나 때라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간다고 하면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아, 우리가 이스라엘아 그럴 때는 물론 육체적인 그런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아 그럴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여호와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자꾸 바뀐다고 하면 내 원하는 것이 바뀌어진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는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온전히 바라는 것도 다른 거하고 섞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섞어서 바라는 게 아니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이, 내 바라는 것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 여호와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려고 하면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에 관해서 또 믿음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감당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7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예,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할 때에 예수님도 핍박을 많이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와 같이 이 땅 위에서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온 세계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기를 작정하고 요즘 미국도 보면은 인권 그러는데 믿는 사람을 아주 믿는 사람도 인권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그냥 뭐 믿는다 그러면은 죽이는 형편이 되어가는 이 나라도 결국 이 믿는 자들을 온 세상이 원하지 않고 다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기 이제 나라들을 이겨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겨 나간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고자 하면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호와를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39편 7편에 말한 바와 같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온 세상이 나를 엄습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죽기만 두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 바꾸어서 이야기해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보는 사람들은 형편 따라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해 보면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근데 거기도 보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다 받고, 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세상에서 버림받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 때는 믿는 사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여호와를 바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한 소망을 가지라, 이 말씀이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당장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여호와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여기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Pure in heart. 마음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 외에 바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기보다는 그것이 먼저 보이게 된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한 소망인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누구든지 한 소망인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만을 바랄 때에 그때 우리 마음이 이제 순결해지는 겁니다.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신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씀이죠. 바꿔 말하면 마음에,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 좀 전에 얘기했죠. 순결한 거, 혼합되지 않은 거, 온전하게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인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군데에 이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신성과 능력이 어디에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보여졌다. 그렇습니다. 창조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순결해지면 이 만물어진 만물을 통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뭐 얼마 있겠어요? 제가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른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만들어내온 거 그거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꽉 차면은 하나님이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물만 보이는 거죠. 그래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 창조, 이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그런데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은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 비밀은 성도들의 가운데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는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순결치 못하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믿는 거 보는 게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게 아니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럼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심.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심 그 위에 보면은 그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결국 내가 가진 은사,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다른 것을 보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은사가 다른 것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지 우리가 원망하고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다른 분에게는 다른 은사를 그래서 서로 합력할 때에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되게 했고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 딴 분들 다 수고해가지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해놓은 것을 누리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 마음이 순결할 때, 청결할 때, 하나님만 내가 바라볼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원하는 우리가 믿음창을 하는 것은 이 여호와가 보여져야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여호와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이게 뭐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 충만히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섞이지 않냐고 하나님만으로 차여워질 수 있느냐 이게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 외에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지금 여기서 위에서 말씀했죠. 강하고 담대한 믿는 사람이 왜 강하고 담대하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라도 이기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말은 믿음 생활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믿음 생활은 아니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생각하느냐? 영의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영의 생각. 또 골로새서에서는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위의 것이 뭡니까? 영적인 거죠. 그 영적인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가 사실 뭘 바라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성경은 그거 잘못 순서가 잘못된 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 필요한 것 다 아시고 예배하시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부터 먼저 바라본다. 그건 순서가 틀린 것이라. 이제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탐심이라.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라. 그 탐심은 욕심.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은 사망을 낳느니라. 다 같은 내용이죠. 다 같은 내용.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외의 것을 함께 바라고 있느냐 이거 항상 자기에게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이